헤오도 자명한 겁니다. 자명하게 아는 첫 체험이 헤오예요. 참나가 이거구나 하고 자명하게 알지 않으면 헤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상하다 참나를 체험했더라도 그걸 헤오라고는 안 합니다. 그게 왜 참나인지 정확히 알고 체험했을 때 헤오라고 합니다. 지혜까지 수반됐을 때. 그 다음에 헤오가 자라서 증오가 되죠. 증득한 깨달음이 되죠. 그건 뭘까요? 완전히 뿌리 내렸다는 얘기예요. 증오는. 헤오는 맛은 봤다는 거고 증오는 증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헤오인데 지혜가 없이 헤오가 가능할까요? 안 돼요. 그거는. 명상 체험을 통해 참나를 만났더라도 그건 헤오라고는 안 해요. 헤오는 알고 만날 때예요. 정확히 알고 만날 때. 아무튼 만남을 통해 알았건 정확히 개념까지 섰을 때 헤오라고 합니다. 딱 체험해놓고 아, 내가 아까 명상 중에 시간도 사라지고 뭐도 사라지고 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뭔지 모르겠어. 이건 아직 헤오가 아니라고요. 그게 참나네. 에고랑 이렇게 다르네. 딱 거기까지. 에고는 무상고 무아인데 그 자리나 그런 거 없네. 이런 개념과 자명한 개념과 함께 명상 체험이 왔을 때 그게 정의 쌍수고 그 정의 쌍수의 첫 체험이 해오입니다. 옛날 선사들이 한 생각 돌이키면 참나가 거기 있다 하고 그래서 말을 쉽게 했는데 사실은 돌이켜서 참나를 체험하는 건 명상이고 그게 참나고 왜 에고랑 다른지까지 정확히 그리고 일체 에고가 참나의 작용이란 것까지 사실은 알아야 해오예요.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오예요? 이해한 깨달음인데 이해가 앞서는 깨달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해가 앞서는 깨달음. 이해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증오는 이제 체험과 개념이 원만하게 합치된 깨달음. 지금 보살되는 길 좀 보이세요? 몰입하고 사유하고 몰입과 몰입사고가 함께 가야 됩니다.